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SEC의 그 ICO 레귤레이션 스테터스라고 하는 거, 현재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어떻게 거기 컴플라이언스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가 또 주법이 있기 때문에 그 연방정부라고 주법에서 따라야 되는 STO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STO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사용 케이스, 그다음에 어디 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것이냐, 그다음에 펀드레이징을 할 때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STO를 런칭해서 진행할 거냐, 그다음에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STO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서비스 디렉토리, 테크 솔루션들에 대한 거. 제가 그 주로 오늘 주안점을 둘 거는 일반적인 거는 뭐 구글링 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ICO하고 STO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ICO와 STO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 한국뿐만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완전히 너무 어프로치. STO를 ICO를 더 우선 완전히 너무 어프로치하고 그걸 또 옆에서 그게 맞는 듯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천드리는데 그냥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TO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쪽에 가면 테크니컬 솔루션이 마치 뭐 STO를 전부 하는 듯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리갈 뭐 저는 굉장히 공평하게 제 캐리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세계에서 세 분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과학 엔지니어링 쪽에 박사학위 받았고 로스쿨 나와서 뉴욕스테이트 어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IT 슬로스쿨에서 매니지먼트 쪽 그 다음에 세 분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10%밖에 10% 이하가 STO에서 블록체인하고 틀리다라는 경우가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상식. STO에서의 기술은 포션이 10%가 그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블록체인, 심지어 블록체인이 안 들어가도 STO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제목은 블록체인을 쓴 이유는 그냥 STO하고 미국에서 말하잖아요. 미국 월세여가지고 STO 이렇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이 없는 STO.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증권법이라는 게 그 시큐틀로라는 게 워낙 발전하고 캐피탈 쪽이 워낙 발전을 해서 이미 이러한 방식의 펀드레이징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좋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다 정립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파트너들이 있지만 다 플레이어들이, 엑스퍼트들이 다 있어요. 분야별로. 그리고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인더스트리별로 다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좋은 점은 합법적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디베이트, 뭐 레귤레이션을 따르냐 안 따르냐, SEC가 뭐 어디를 갔다가 뭐 거기에 그 컴플라이언스 안에서 이런 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 테크니컬 솔루션을 뒤로 밀고요. 제가 이따가 테크니컬 솔루션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기술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브로스 나라는 그 회사의 CTO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직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 검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회사의 그 아시아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 하는 사람이 저의 라이브로 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그 솔루션을 해줄 거고요. 그런 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의 STO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볼 때 비즈니스가 50%, 리갈 매터가 40%, 테크니컬 솔루션이 1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겠죠. 미국에서 있으니까 미국 STO 기준입니다. 그렇게 먼저 비즈니스와 리갈 아스펙트에 대해서 먼저 뭐 그 ICO 레귤레이션 스테터스는 제가 여기서 이제 딴 거는 안 하고요. 그 제가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시큐리티 토큰이고 어떤 것이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틸리티 토큰이냐는 거를 질문을 많이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이런 그 와베 테스트라고 해서 미국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시큐리티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맞춰서 시큐리티면 그 시큐리티를 SS로 해서 발행한 토큰은 시큐리티 토큰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아더니까 난 시큐리티 토큰이 되고, 그 중에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틸리티. 그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뭐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세드. 여기는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하고 퍼블릭 체인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malicious entity, 그러니까 그 악의적인 목적 갖고는 이러한 것 그 엔티티들이 들어와서 악의적인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마이닝을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고요. 그러한 차단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토큰이죠.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우리가 코인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라고 하고,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알트코인들은 다 지금 시큐리티, 왜 투자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유틸리티의 목적보다는 이제 이걸 펀드레이징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와이트에서 다 걸리거든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레귤레이션을 맞춰서 가는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면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내일 국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뭐냐면 스트럭처를 아시아 도네이티브 네이티브 non-profit organization 그죠? 그러니까 non-profit 하는 토큰을 발행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내일 우리나라 국내에 그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김기성 대표님 여기 계신데 이제 우리 몇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이제 그 사업에 어떤 그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 영어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포 굿, 블록체인 포 소셜 굿스, 한국어로는 공익 블록체인 포로 이렇게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난 블록체인, 공익 블록체인 ICO를 하시면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하나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내일 바로 합니다. 국회에서. 이거는 뭐 그냥 오시면 돼요. 뭐 그냥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지만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그 실질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 태그의 김기성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명이서 우리가 이제 그 국민 건강 증진, 예, 그 정신 건강, 정신이라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힐링 FM,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힐링 프로그램이거든요. 명상. 그래서 명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는 분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즈하고 저희가 미국에서 여태까지 개발했던 AI 블록체인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이런 공익 블록체인 사업의 하나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체를 해서 이제 공익 블록체인 포럼 가르치시고 저희 이제 오늘 이따 패널 토론에 오신 이제 우리 그 아시아 공동 블록체인 그 협회의 이웃기 사무총장이 이제 소개를 하시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국제 쪽에 관련된 지금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팔로우업이 돼서 좀 여기에 국내에 국위를 사냥하는 그 저희가 이 목표가 국외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공익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이게 UN에서 서포팅하는 거예요. UN이 지금 이거를 그 옆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 안 나와서
세컨더 콜럼이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시무시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단 이상이라서 여기 계신 멤버들만 모이면 몇백 단위거든요. 뭐 참고로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은 다 1단이죠. 군대를 갔다 왔으면 그렇죠? 저도 1단입니다. 장교 훈련 저는 이제 장교일 때 맨날 밤에 가서 다리 찢겨가지고 옆차기에서 안 되면 계속하고 해서 저도 1단인데 저희 집도 저희 딸이 두 명 있는데 저희 큰딸은 4단, 저희 작은 딸은 3단, 저희는 미국 이민 가면서 뭔가 우리나라 그렇게 가야 돼서 여자애들이지만 태권도 다 시켰거든요. 저희 패밀리가 8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공익으로 할 수 있는 게 태권도 포럼에서 태권도 포럼에 대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포럼에서 와서 발표하는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 방법이다 하는 거고 딱 이게 또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또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SEC라고 하는 걸 증권법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큐리티라는 것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케팅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각 주에도 그 주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브로커 딜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주식은 미국에서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 우리나라도 있죠.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브로커 딜러라고 얘기해서 내 돈을 신탁 받아서 대신 주식을 사주고 파주고 하는 사람 똑같이 이것도 STO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각 주 정부에 맞춰서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이트플레이 어플의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공개하면 뭐 이게 인베스터에는 뭐가 좋고 뭐 프랙셔널 오너십을 갖고 뭐가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어에서는 뭐 우리에게 요새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파이낸싱을 할 때 without losing governance on equity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실제 하면 이렇게 안 간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선전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선전을 하죠. 이제 뭐냐면 아 회사에는 스타트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벤처캐피탈 시리즈 A를 받으려면 우리는 에쿼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거버넌스를 잃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기 지분이 다이어트니까 되게 보면 파운더들이 아웃되죠. 되게 보면 미국에 저도 이제 보스턴에 있으니까 MIT나 하버드 출신들이 이제 파운더가 돼서 스타트업을 하면 이게 벤처캐피탈 A, B, C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파운더라고 하다가 주식 갖고 있다 쭉 빠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CTO를 하면 CTO로 남으면 다행이고요. 그죠? 아니면 대부분이 아웃당하고 그러면 너 주식 갖고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제 이거죠. 에쿼티 지분을 주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저도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죠. 아, 지분 안 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오너십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설계할 때요. 설계할 때 처음에 그 듀디리전스가 설계를 할 때 인베스터들이 어떤 인베스터들이고 어떤 마켓이고 할 때요. 특히 회사는요. 에쿼티를 안 주면 인베스터가 안 개런티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STO가 뭘 개런티하거든요. 회사에서. 이게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는 땅이라도 있으니까 개런티를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인베스터가 인베스터의 입맛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인베스터가 최근에 제가 하나 그 어떤 회사의 기술을 갖고 미국에서 여기는 에쿼티 포기하고 싫으니까 순수하게 여기대로 가자고 했더니 리젝트 당했어요. 그냥 에쿼티 안 주면 안 하겠다던데 뭐 인베스터가 안 하겠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 구글링에서 듣는 남들이 하는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프랙티스를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그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얘기는 이제 그거고 실질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프랙티스를 하면은 다르게 나온다. 그거만 제가 말씀드리려면 뭐 이거는 뭐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use case directory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저희
저희 자료는 다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 저기 비디오 녹화도 하거든요. 비디오 녹화 한 번 저번 것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뉴욕스테이트 아토니인데요. 그 저도 이렇게 잘 많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뭐 파일링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실적으로 프랙티스하는 사람한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데 대부분 이제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차이점에서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솔직히 오 변호사님이 저기 계신데 이제 오 변호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레귤레이션 S에 가서 이제 중요했지. 네. 레귤레이션 D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제 한국 변호사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레귤레이션 D고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레귤레이션 S를 하게 되면 한국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STO라는 얘기가 나올 때 꼭 한국 STO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STO를 하더라도 레귤레이션 S를 봤을 때는 한국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지금 요번에 말레이시아하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필요하고 중국에 있는데 중국 변호사가 레귤레이션 S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뭐냐면 레귤레이션 D는 순수하게 미국 투자자만 받는 레귤레이션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미국 밖에 미국에서 STO를 하더라도 투자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외에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 그 지역의 증권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S로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왜 그럼 왜 이거 두 개 생각해야 되는? 그건 이제 펀드레이징의 투자자의 성격과 어마운트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STO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 10밀리언이다 보통 그 여기서의 NO 그러니까 이제 아 STO 할게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그래 받아들이는 게 10밀리언 유닛이거든요 10밀리언 우리나라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보스 시장을 해서 그 밑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밀리언 쭉 나가서 이제 보통 저희가 레인지는 50밀리언 제가 하는 컨설팅은 이제 10밀리언부터 50밀리언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타겟하는 목표가 있고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그 인베스터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주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펀드레이징 규모에 따라서 인베스터 자체도 달라져요. 인베스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업그레이디드 인베스터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닌 그래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데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큰 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큰 손들 뭐 하버드 대학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인다우먼트 같은 애들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패밀리 오피스의 뭐 워렌 버핏까지 부자들 뭐 이런 그 패밀리 오피스나 이런 데서는 투자하는 유닛이 틀리거든요 한 번에 쏠 때 우리는 5밀리언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레이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귤레이션 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렇게 갔을 때에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해외 투자자도 받아야 돼. 어떨 때에는 이 에셋의 성격이 해외 투자자한테도 더 해외 투자자가 더 그 관심을 가질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제 레귤레이션 S하고 레귤레이션 D를 컨비네이션으로 레귤레이션 S만 순수하게 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거는 주로 미국에서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그 각 나라의 증권법도 따라야 된다 하는 거. 그거만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좀 이따 제가 이제 전체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각각 그 실적으로 어떤 포션들이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STO를 어떻게 런칭하는 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저희가 실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되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에셋을 토커나이제이션 할 거냐는 거를 봐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에셋이 뭐냐. 그럼 그 에셋은 어떤 에셋이어야 되냐? 밸류가 있는 에셋이어야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가장 그나마 그래도 좀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이 사실은 가장 하기가 쉽죠. 왜냐면 실물 가치가 땅값이 있잖아요. 그죠? 땅값이라는 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걸 이따가 설명 하나 드릴 텐데 그게 쉽고. 이제 점점 인텐저블로 갈수록 가치 증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에셋이라는 거는 다 밸류를 갖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제 인텐저블로 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했을 때 나만 가치 있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인정해줘야 되는 가치, 서드 파티가 인정해주는 가치를 그 할 수 있는 그런 에셋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O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에셋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퍼센트를 STO로 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캐피탈을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입 오브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STO 엔티티 스트럭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국 기업이 만약에 미국에서 STO를 하면 한국 기업 자체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못할 이유는 없어요. 미국의 법체계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STO를 못한다고 그런 건 없는데 미국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한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뭐 그런 거가 있겠죠. 뭐 중국 같으면 제가 저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중국 워낙 그 정치나 이런 게 막 돌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 팩터죠. 그거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 가장 그 팩터가 뭐냐면 폴리티컬 리스크잖아요. 그 리스크 팩터가 큰 데는 필요없고 SPC를 미국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죠. 법률적,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리갈 컴플라이언스를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 요거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따 뭐 그리고 저기 장영혁 더비체인 대표께서 저희 테러스로 사회하시니까 뭐 최근에 뭐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분이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프로토콜 맞추느라고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익스체인지들, 거래소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코스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스터,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테크니컬. 근데 테크니컬 요소들은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러한 스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러면 STO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적어도 빠뜨리지 말고 가야 될 거라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따가 퀴즈 맞히시면 아이스크림을 드릴 건데 근데 퀴즈 안 맞히셔서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저희 그 협찬사에서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기로 해가지고 자, 블록체인 쪽에 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ICO를 아시는 분. ICO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뭘 만들죠? ICO 탁 하면 뭘 만들죠? 예, 백서. 제가 백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STO 백서를 만들어줄게요. STO 백서를 만들어줘요. 하면 100% 사기꾼입니다. 예? STO에는 백서가 필요 없습니다. 백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을 아무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퍼링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죠? 코인의 개수도 정해져 있고, 어마운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할 때는 그런 비슷한 거가 뭐냐면 PP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캡탈 하시는 분들 프라이빗 쿼티나 저도 이제 프라이빗 쿼티를 했었는데 프라이빗 쿼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벤처 캐피탈 걔들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벤처 캐피탈 우리 왜냐면 스타트업 하시는 사람들은 벤처 캐피탈에 대한 그 한들이 많이 맺혀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해라. 야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나 앞에서 좀 천권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갑질을 하잖아요. 벤처 캐피탈들이 그럼 벤처 캐피탈들이 갑이냐는 거죠. 벤처 캐피탈이 갑이 아니죠. 벤처 캐피탈 뒤에는 큰 손들이 있죠. 그 패밀리 오피스, 펜션 펀드,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벤처 캐피탈은 남의 돈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걔네들 갑이 아니에요. 갑은 진짜 갑은 그 뒤에 있어요. 부자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캐피탈을 모금할 때는 이제 프라이빗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일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 그런 게 있죠. 그런 펀드레이징을 할 때는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선전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선전하면 불법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컨피덴셜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 합법적인 투자자들한테만 의향서를 한 게
그러니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이라고 하는 PPM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벤처 캐피탈을 하신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헤드쿼터를 하신 분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못해.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서하고 유사하게 PPM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는 게, 왜냐면 법률적인 그 리갈 그 저기가 달라. 그거 잘못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거만 하나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재미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고요. 하나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SNK 모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고 만드는 거는 전기차입니다. 일렉트릭카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개발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국하고 조인트해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이유가, 이제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이게 STO를 하는 게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들이 여기 인볼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처음에 STO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PPM도 만들고 해서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이 이제 제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요 분야의 경험이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나 자동차 쪽에 이 펀드레이징을 해줬던 사람, 되게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죠. IPO로 가기 위해서 언더라이터들이 들어와서 그 경험이 있는 회사를 저희가 제가 영입을 해서 이걸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국내 기업인데 그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그 파트는 중국에서 거의 만들고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 이제 그 배터리 부분하고 모터만 이제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쪽에 있는 그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에 대한 뭐 이쪽에 그 법적인 거에 의하면 그 포션을 그 가장 이 그 어떤 제품의 가장 그 값어치가 있는 포션을 하는 데에 메이드인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파트들은 98%가 파트의 개수로 치면 98% 중국에서 만들고 두 개, 그죠? 배터리하고 엔진만 한국에서 만드는데 가치의 그 전체의 이 전기차에서의 가치에 대해 그 차지하는 비중을 했을 때는 이게 메이드인 코리아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인 코리아 전기차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메이드인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차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뭐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매니팩처링은 거기서 하고 여기는 부품만 수출해서 이제 관세 장벽을 낮추고 관세 없이 부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합작법인 해가지고 현재 고용이나 그죠. 그 현지 나라에서 그걸 선호하죠. 왜냐면 현지에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제 어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는 책, 경영 쪽에 하시는 분,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 또 엔지니어 쪽이신가? 아닙니까?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뭐 삼성 이런 회사들이요. 50년 이상 가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전부 망하거든요. 전부 망해요. 뭐 구글 성세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0년 안 갑니다. 구글 100년 안 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00년 안 가고요. 삼성 100년 안 가요. 그게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대기업들. 왜 그렇게 가느냐? 그게 이제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고 이제 한 게 뭐냐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걸 뒤엎는 거예요. 판을 갈아버리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판을 갈아버리는 기술이 나와버리면 대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그냥 히스토리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그 시대에 풍미했던 회사들이 마구 없어져요. 마구. 계속. 스타트업들이 그걸 탁 들어와서 탁 치고 나가가지고는 다 판을 갈아엎는데 그걸 우리가 디슬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완전히 판을 가는 건데, 그러면 걔네들이 바보냐 이거죠. 그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하버드나 MIT에요. 대기업에서 연수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냥
돈을 싸게로 해요. 하버드에서 한번 연수시키려면요, 등록금이요, 한 달 연수시키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6만 불. 한 달에 6만 불. 근데, 선착순도 아니고요, 심사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레지비 받고요, 회사 받고. 돈을 6만 불을 싸지고, 내가 6만 불을 줄게 했는데도 하버드에서 리젝트 나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시키거든요. 왜냐면 동문들 만들려고. 그래야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그래서 각 회사에서 하버드, MIT에다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 연수시키고 네트워크 만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디스러티브 테크놀로지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냐고. 다 감지해요. 다 감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의 이 태생이 보고선 눈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노베이터의 딜레마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켓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그 마켓이라는 게 이게 기술이 나오면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어떤 놈이 있냐면 요거를 추론하는 놈이 요런 기울기를 요런 가는 놈이 처음에는 이렇게 못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에서 푹 이러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레비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이 대기업은요, 레비뉴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저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레비뉴가 작으면서, 근데 이때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도 눈뜨고 보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얘가 어쩌면 오버테이크를 이렇게. 탁 넘어서는 순간에는 이제 가는 거죠, 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책에서 예제를 듣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모리를 보면 돼요. 플로피 디스크. 5인치, 3인치 쭉쭉 가다가 지금 메모리 가다가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S, 그죠? 이제 칩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그 플레이어들이 같냐? 안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메모리 하는 회사들이 그걸 다 몰랐냐? 그런 게 아니겠지. 이거에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핫 이슈가 뭐였냐면 테슬라가 그러면 디슬럽티브 이노베이터라는 거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엄청나게 많이 실렸어요. 엄청난데. 네. 자, 테슬라가 뭔지는 아시죠? 전기차. 그럼 걔들이 도요타 집어삼키고, 그죠? 벤츠 집어삼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미비하잖아요. 전기차, 그죠? 아직 그런 기술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근데 이 이노베이터의 딜레마에 의한 크리스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얘들은 디슬럽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현대도 그거 만들려면 만드는 거죠. 안 들어올 뿐이죠. 볼륨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걔들이 유일하게 전기차에서 디슬럽티브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뭘로 해야겠냐면요. 걔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골프 카트카 아세요? 골프 치러 나가면은 그 캐디가 이렇게 뭐 해주기도 하지만 또 차 갖고 이게 그린 나가잖아요. 그 전기차. 그런 정도의 가격을 갖는 전기차가 나오면 걔는 디슬럽터. 근데 이게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 나가기 시작하면 얘가 아마 뭔가 새로운 걸 하시겠죠.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한테 해서 제가 만든 건데 딱 맞아 떨어져요. 제가 얘기하면 또 하버드 대학교 교수, 네? 알지? 걔는 전 세계 유명한 거고 뭐 했는데 테슬라 맞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려는 건 이거야. 투자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프랙티컬한 걸 저렇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TO 하는 게 무슨 뭐 토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파이낸셜 모델 다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제가 이제 요것도 시간 좀 남아서 하면 이제 얼마 전에 어저께 바로 머니투데이의 그 생방송에 나가셨는데 제 앞 시간에서 이제 막 했던 게 뭐냐면 얼터코인하고 비트코인 뭐 얘기하면서 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왜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왜 흐지부지하다고 제가 이제 끝나면서 앵커한테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딱 1분 안에 답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토큰아이제이션의 의미가 토큰아이제이션의 백그라운드 뭐예요? 똑같잖아요. 뭘 토큰아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튀어 있는 거 뭐죠? 밸류. 밸류를 갖고 있는 에셋이 됐든 뭐가 됐든 밸류를 토큰아이제이션 하는 거 토큰 이코노미가 그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비트코인의 밸류는 뭐죠? 퍼스트 무버. 그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우리 세상에 나오겠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크립토커런시라는 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희망. 이거가 깨지면은요. 이거가 깨지는 순간에는 크립토커런시에서부터 마장창창 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밸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사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갑니다. 얘는. 그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계가 있겠으니까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가는 거예요. 이시리움 왜 갑니까? 똑같은 이유죠.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플랫폼화해서 사람들이 DL이라고 하는 거를 줬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얘들은 또 필로소피컬하게 얘들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냥 펀드레이징 수단.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허접하게 생각하는 저스틴 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트론이라고 하는 거 아무 밸류가 없는 기술에다가 근거를 딱 두고 이제 마케팅과 이 띄우기로 해가지고 뭐 최근처럼 뭐 언론 프레하고 뭐 워렌 버핏의 무슨 뭐 점심을 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유명세 타고 이렇게 하는 코인들은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리얼 밸류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철저하게 제가 인큐베이션 하는 회사는 리얼 밸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가려면 뭐냐면 진검승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 시장에 가서 제대로 된 기술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승부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토커네이션 했을 때 걔는 가장 갈 수 있는 거죠. 얼터코인도 결국에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놈들만이 살아남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리얼 에셋이에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업권을 따서 제가 이제 파트너로 조인을 한 건데 이제 이거는 필리핀의 그 팔로안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팔로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팔로안이 그 휴양지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 세 번째가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의 그 제가 이제 조인한 파트너 회사에서 TMB 프로젝트에서 여기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국 제가 땅 제가 잘 몰라요. 누군가는 잘 모르는데 만평이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만평을 사서 여기에 개발권을 갖고서 지금 여기처럼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휴양 주택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하고 디벨롭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갈 거고요. 제가 또 기술 전문가니까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IoT 뭐 블록체인, AI 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인프라도 깔고 뭐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STO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부동산은 가치가 있으니까 에셋으로 이제 시큐리티 토큰 만들 때는 유리한데 그 중에서 미국의 STO를 생각할 때는 뭐냐 미국 투자자들 관점에서 가치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뭐 여기 우리 땅이 있는데 뭐 됩니까?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여기에 보면은 땅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관광으로 오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자가 돼 잘 아는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하고 이제 리걸 파트는 다 했고요. 근데 두 번째는 테크니컬 아스펙트인데 이건 굉장히 10분 안에 끝내고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 테크니컬하게 좋은 솔루션을 하는 회사에서 라이브로 자기네 설명을 20분 동안 할 거니까 제가 10분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핑을 해서 줌을 해서 연결하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솔루션을 굉장히 금방 갖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 ICO 하듯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뭐 ERC20 토큰 발행하든지 STO 토큰을 발행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천천천만의 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사실 그것만 해도 에스팀을 할 수가 있어요. 매뉴얼리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뉴얼리 하려고 하면 자기 컴플라이언스도 다 해야 되고 투자자 체크도 해야 되고 KLM, AM을 다 체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법에 의하면 이제 이게 홀딩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투자자가 1년 동안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컴플라이언스 해야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크레디브 인베스터가 처음에 투자하면 팔 때도 어크레디브 인베스터한테 팔아야 돼요. 다 그런 과정을 매뉴얼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토큰 발행하는 개수가요 한정적이에요. 그죠? 처음에 발행할 때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너 인베스터 하나에 너 토큰 하나 주게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좋은 점 뭐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얘를 쪼개서 세컨드리 마켓에 팔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지니까 이제 개수가 SD 토큰이 처음에 발행할 때 한계가 이제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진짜 엄청난 토큰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얘들이 진짜 매뉴얼로 관리가 할 때는 좀 아직 멀었고요. 아직 STO가 진짜 뭐 어느 정도 진짜 붐이 나서 막 활성화되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몇십 개 토큰 발행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인베스터들 한 사람한테 뭐 하프 밀리언씩 받아가지고 펀드레이징하면 사실 필요 없어요. 매뉴얼리 관리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앞으로는 이제 다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테크니컬한 거는 서브라는 거예요. 앞에 한 거에서 다 끝났어요. STO는. 근데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ICU하고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만 제가 이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뭐냐면 이런 솔루션도 뭐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ICU하는 주체는요 테크쉐비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솔루션 갖다 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STO하는 엔티티 주체는 누구예요? 난쉐비예요.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걔네들 뭐 저기 뭐야 전기차 하는 회사에서 뭔 블록체인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 솔루션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관리도 해줘요. 관리 자기네들이 그 기술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ICU 쪽에는 ICU하는 이슈어 자체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회사이기 때문에 걔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 STO 하는 주체 이슈어가 난 테크니컬하다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솔루션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인더스트리마다 다 다르고요. 인베스터 다 다르고 어마운드 다르고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 피트 올 우리가 얘기한 원 피트 올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다 맞춰줄 수 없고 거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솔루션이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디렉터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그 요 비디오가 제가 보니까 하나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그 STO 솔루션이 뭐 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curity platform. Investors can safely participate in trusted security token offerings or STOs in under 10 minutes. In this example, we'll walk through the investor and administration portals for an offering in the United States. Note, all pages throughout this process are available for your own branding using your company logo and colors. As an investor, to begin, please choose your country of residence and proceed to assess your eligibility of the offering, which includes your willingness to comply with Know Your Customer verification. Enter your email address and choose a secure password. Check your email for confirmation and proceed to log in. Once in the platform, the dashboard indicates the steps needed to proceed. As investors go through the workflow components, steps will be unlocked, which clearly indicate the user to continue. Now we'll switch to the back office administration view. This is used by issuers and fund managers to easily manage their token offering. As you can see, there is a list of registered users, which displays their email, accredited investor status, KYC status, investment and token amounts, as well as enrollment stats. Admins are able to download this information in a CSV format to easily track financial records. On the sidebar, admins can select a variety of options such as view registered users, unknown accounts, enrollment overview,
offering date, as well as settings. The enrollment overview allows the admin to see token price, total enrollment amount, date, token discount, token price, and minimum enrollment amounts. Next, on the sidebar, admins can click the calendar icon, which points to the offering date. When the date changes, the date change will be reflected in the release of tokens and other flow-on events. The next section involves setting up a new offering. Our built-in compliance model enables you, as the issuer, to easily select which regions and countries you wish for the offering to be available to. Switching back to the investor flow, initially users will be able to review the instructions for participation, as well as required offer documents. The screen here shows the steps that investors will follow. These steps are able to be customized for each offering. Next step is the reading room, where all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offer are present. Users must download and review the reading room documents in order to proceed to the next step. Currency's KYC verification is conducted by a trusted international third-party provider who is also used by a number of large international banks. Basic identity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date of birth is required to be checked against OFAC and other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counter-terrorism financing and sanctions watchlists. To ensure the highest security standards for login, two additional factors of PIN authentication are required via both email and phone. Once the KYC portion has been verified and confirmed, in the case of professional investor-only offers, users must submit their accredited investor status information. So Currency provides a template for users that must be verified through their bank, or users can upload existing documentation.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your letter of confirmation and proceed to the next step.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once your investor status has been verified. Going back to the admin view, as the investor has submitted their Know Your Customer information, the admin is then able to view the status of the investor's KYC process and detail a search and log on why the user passed or failed. Compliance admins are able to change the KYC status of any user using their discretion. Admins are able to view the accredited investor verification status and which criteria each investor has met, as well as the evidence that they have uploaded. Admins are able to change the status of accredited investors. The next step, subscription agreement, enables investors to enter their desired investment amount and proceed to the issuer uploaded agreement via an integrated DocuSign solution. Following this, investors are able to make secure investments using their preferred method of payment. We support both fiat and cryptocurrencies. In this instance, we'll make an investment with an international bank transfer, as well as an Ethereum contribution. Users are able to contribute using multiple forms of payment in order to meet their total commitment amount. To make an IBAN transfer, enter your banking details to receive the destination information to send the investment. Once you have deposited the funds, your status will say pending until it has been successfully verified by a back office admin, checking the escrow or custodial bank account. In this example, as a supplementary contribution, we are going to contribute Ether to the investment. Note the wallet address is provided as a QR code as well as hash. Copy the wallet address and proceed to send Ether to the contribution. Once you have contributed the correct amount and has been verified, the investment portion is complete. The admin section. Once the contribution has been made by the investor, admins are able to view and edit it. 파트너가 오면 여기 그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여기 그 비즈 디벨롭 하시는 분이 그 저는 이 솔루션을 다 봤어요. 실적으로 데모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다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는 퀀티티 컨피덴셜 NDA를 맺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내에서 최대한 보여줄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여기 핑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get started, Alex, if that's okay. Yeah.
Okay, perfect. So thank you everybody for taking the time to come here. I'm very privileged to be able to present this with you. So my name is Jacqueline Kwong, or I go by JK. I'm the head of APAC for Securitas, and I would be delighted to talk to you about Securitas and how we're modernizing capital market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o without further ado, I'm going to get started. A little bit about Securitas. We are currently a team of 30 people, actually headquartered in San Francisco, with the engineering team in Tel Aviv, with sales offices in New York and London. We were founded in 2017 by Carlos Domingo, which I will tell you a little bit. We raised $15 million to date with lead investors from Blockchain Capital, as well as other industry leaders such as Coinbase Ventures, OKCoin, Ripple, Global Brain in Japan, and NXTP Labs in Latin America. So how we came to be was in mid-2017, our CEO, Carlos Domingo, decided to tokenize Spice VC, which he co-founded also. And back then, there was no such thing as security tokens. There was no such thing as an issuance platform. And because Carlos has a computer science background, he decided to build the technology himself. So he found a startup CTO, Shai Finkelstein, and Jamie Finn, with whom he, Carlos, has worked together at Telefonica. So Jamie also has a background in Telefonica, AT&T, M&A team, big data team. So, and Carlos was the CEO of Telefonica's R&D innovation team and ran a team of 1,500 engineers. So corporate people came together and said, I want to tokenize the Spice VC LP interest, which at the time was kind of like an ICO for a fund. But they knew that that's what they were doing were securities. So they decided to build a compliance platform that tokenizes Spice VC so that it can be traded in a compliant way. So once this was proven, word got out, of course, and there was a lot of demand for it. Now, on day one, we had clients. So because of that, they decided to spin out Spice VC's security token issuance platform, and therefore Securitas was born. So the problem that we're solving is access to capital. We think that it is a huge, huge opportunity, but definitely a flawed business. So let's focus our kind of attention on private offerings for a moment. We think that private offerings, you know, private equity represents, you know, a good chunk of how capital is raised, but it is illiquid, and there's a lot of management overhead, meaning that it's kind of, there's a lot of back and forth in order to make sure that each deal is compliant, to make sure that the trade is compliant. Sometimes the legal costs are pretty expensive. Same with IPOs. It's expensive, and there's a lot of disclosures and reporting, and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do that. And especially in the U.S., you see companies staying private for longer. Airbnb is still a private company. With bonds, of course, it's expensive, it's illiquid, it requires collateral performance. Some people don't like it, some people do. Syndicated lending is a much bigger chunk of debt-based capital. However, it is also expensive because it requires kind of custom bespoke type of financial products. And liquidity is only local. Wherever this issuer is, they are restricted to their local jurisdiction. Just because we're in the blockchain space, of course, let's touch on ICOs a little bit. In a lot of countries, it's illegal. There's a lot of regulatory exposure and risk. And honestly, if you look at this graph here, it's a very insignificant portion of the addressable market. So why blockchain-based digital securities providing better ways to access and manage capital? It's because of the programmability. So because it's programmable, we can use smart contracts to code in compliance, build in global regulatory, you know, rules and regulations into the token and the protocol. Because, you know, from the ICO market, we know that there is liquidity. You have access to global markets 24/7. You can create fractional ownership to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invest in a specific project. So I'm going to pause right here just to gauge what everybody's understanding is for blockchain
hand smart contracts. Can I get a raise of hand of what you, do you know what blockchain is? Blockchain 아시는 거예요? 찾으세요. 우리 블록체인 Okay, most people kind of, you know, it's a small square. Most people know what blockchain is, and everybody knows what smart contracts are. Yes. Yeah, mostly. Yeah. So smart contracts are mini programs. If this, then that, mini programs, and that is verified and automatically executed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So that's basically it. Just mini programs that's running on the blockchain to make sure that, you know, things only happen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So, and of course, if you know about blockchain, it's transparent and immutable, and anything that is digital is efficient and time-saving. So we think that the unlocked value of tokenization really exceeds that of the legacy status quo. So let's look at kind of a private offering, right? Real estate company that is raising money, what the differences are between private offerings and paper-based versus tokenization. So if there are, you know, costs and, you know, money as well as time. For investor acquisition, the cost is pretty high. You know, you have to go around and find your ways into VCs or investors, kind of individuals, family offices. And this is not very scalable because it's labor-intensive. On the legal side, you need to engage a lawyer to confirm the compliance of a trade, validate ownership, review the terms. It's a very manual process, and the cost is high because lawyers are very expensive. Operationally, of course, you have to hire someone that manages this whole process, do a lot of back and forth, checking emails, PDF file scan, paper packets. You might have to hire more people to manage the separate one. And with regards to liquidity,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sell a private share. Oftentimes, there are brokers and dealers, but they take a huge discount. The issuer needs to take a huge discount in order for a broker-dealer to successfully sell their share. And of course, it's a manual process because this is paper-based. And global access, meaning global access to capital, it is just too expensive to do all the things that I just talked about on a global scale. It is not scalable, and therefore, it is local only, a lot of these private placements. So however, on the tokenization part,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I just talked about, it's a lot cheaper to email someone a website and have someone go into the website and be able to invest in a specific project. That was shown definitely in the ICO phase. So through tokenization, we see the workflow becoming scalable, everything being automated, especially compliance. The workflow is streamlined, and there are secondary marketplaces that have not great liquidity today, but that has definitely have been improving over the past few months. So for those that know about blockchain, there's, you know, two different types of blockchain, right? One is public, the other is permission. So we think that security tokens can be issued on both.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issuers that prefer different types of chains. So for public chains such as Ethereum or Tezos, it's more for early adopters, crypto enthusiasts, people who know and understand this technology and industry already, and it's more for operating companies, equity, you know, funds, real estate projects. So some of the advantages are because it's lower cost for the network, because the network is already there in the public, everybody can go in and do so. There's no maintenance because it's, you know, Ethereum and both Ethereum and Tezos, they kind of have a community that manages this. And there's high degrees of decentralization, which I think philosophically it's very appealing to a lot of people. However, when you work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on, you know, more arcane financial products such as commercial paper, loans and corporate bonds, standard loans, interest paying, stuff like tha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arge banks, they want to have control over who their nodes are. So when we talk to banks and they ask us what we're built on, and we say Ethereum, and they say, we're not going to do this because you cannot guarantee that there's not a node running in North Korea. And the truth is, we cannot verify that. So large banks prefer a permission
private blockchains such as Hyperledger and Quorum. Because there's different nodes that they control and play different roles, there are clearer governance rules, different levels of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segregation. So how we see this market evolving is that right now, public blockchains, the STOs and stuff like that,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to ramp up. But for permission-based issuers, for institutional large kind of banks, they can use thi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r blockchain to streamline a lot of the capital markets work to create a more efficient process. So this is what Securitize is. It's essentially three parts. One part is the user interface for issuers as well as investors. The second part is the on-chain protocol, which is using smart contracts on Ethereum to override the transfer function of a token. So this token needs to satisfy certain conditions in order for it to be transferred from one account to another account, from one person to another person. So to give you one example of what that means, is that, say, I, JK, I have a Hong Kong passport and I bought this token. I want to be able to send it to an American investor. However, if this is within 1 year, when I send it to the American investor who can hold the token needs to be held within his account for a year. So all those types of compliance rules are stored within their smart contracts so that a lot,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vestors can buy or sell these securities. So the third component is an API that allows our protocol to be integrated into secondary marketplaces. So secondary marketplaces such as Open Finance, SharesPost, T0, and the like. And we see this ecosystem as five main components. There's the issuer, someone who is trying to fundraise or trying to tokenize. The second would be a legal team because you need to figure out what is the most, you know, compliant or tax-efficient way to structure your company for an offering. The third would be a broker-dealer, people who help fundraise. The fourth is an issuance platform, which is what Securitize is. And the fifth would be these companies on the way, SharesPost, T0, secondary marketplaces. These are some of the customers that we have. We've issued 8 tokens on the Ethereum blockchain so far. The one real estate company that's already out is the St. Reach is Asset Colorado Single Asset Reach that was tokenized. We've done a lot of funds. Blockchain Capital, which was a customer and now is our lead investor. They liked our work so much. 22X, City Block Capital, Spice VC, and Science are all funds. Operating businesses include Lottery.com and Opting. Of these 8, 4 of these are being traded, and there are 19 SEOs pending launch and 47 paying customers. So a little bit about the St. Regis Aspen deal. A lot of people are interested about this because it's one of the marquee deals within the space. Token price is, you know, $1. Each investor had a minimum investment amount, which was $10,000. Offering size was $18 million, and it was a single asset REIT. Did a private Reg D560 offering, which is selling only to U.S. investors. And the St. Regis Aspen Colorado Resort, of course, it's beautiful. It's a ski resort. It is a property that a lot of people want to own. We're integrated into the ecosystem, working with custodians, liquidity partners, our exchanges, broker dealers, and advisory firms. So Securitize, how we do the issuance and how we become the lifecycle management platform is through something that looks like this, which is our real-time live cap table, allowing this issuer to be able to figure out who their investors are, how much they own, how long they've held these tokens for, and where it's being traded. And again, this is a little bit of what it looks like. Our process, in case you're curious, takes about 6 to 8 weeks, but it obviously depends on how prepared the issuer is. Some of them take 2 weeks, some of them take 2 months. So I want to leave it
it's right there because I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is enough time for everybody to ask questions. So, Alex, maybe you can see if anyone in the audience wants to ask questions.